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게누연 원장 이경미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 경험이 저를 노화와 재생이라는 주제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응급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의학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깨달은 건 결국 의학이라는 게 죽음을 막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무너지기 전에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이 아닌 회복을 다루는 재생의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화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죠.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통증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두 같이 보면 결국 노화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늙어가느냐, 즉 세포가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리겐에서는 단순히 통증이 든 피부든 한 곳만 보지는 않습니다.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보고 걸음걸이, 생활습관,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라던가 자율신경계 검사 등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통증의학은 통증의 치료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주로 주름이나 여드름, 색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 저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결국 세포 내에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진단을 하고 치료와 연관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신 분은 단순하게 연골주사만 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충격파만 한다고 치료가 될까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미가 있다고 단순히 레이저 토닝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 세포가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게 근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개인의 상태나 그분의 어떤 배경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치료를 하는 거를 선호를 할 때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이분을 치료를 하는 걸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혈소판 성장인자를 치료를 하던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통증이 매우 심한 분들은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충격파 기기를 사용한다던가 피부층에 뭐 주름이 너무 많아서 많이 늘어지신 분들은 다른 것 전에 슈링크를 먼저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잘나고 잘해줘도 100% 환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는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몸은 스스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거를 재천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화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저희의 선택이에요. 그 속도를 늦추는 의학,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학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걸 추구합니다. 리겐의원 원장 이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